여러분, 58회 공영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말고도 부산지구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가장 좋은 행사, 가장 뜻있는 행사가 바로 이 조상공양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상님을 공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도 우리가 정말 모르고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공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나의 생명, 내가 있는 이 근원이 바로 조상님이 있어서 조상님을 통해서 신의 생명이 조상님을 통해서 나를 오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가 바로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만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튼튼해지고 훌륭한 과일이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조상님을 열심히 공양함으로 해서 우리 자손들이 번창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공덕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조상님 덕이니까 당연히 그냥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이 공양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마음이 이제 그게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부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냥 조상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무시하고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곤란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제 급을 줘서 이 공양을 하라고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89년 2월로 광명지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그 우리 회원님 중에 김승군 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아들이 어느 날 13살 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아픈데 그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막 이게 송곳이나 바늘로 이 찌르는 것 같이 콕콕 쑤시고 아픈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파도 이렇게 이제 참고 지냈는데 이게 상태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막 배가 아프니까 떼굴떼굴 방 안에서 뒹굴고 일하는데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애가 막 뒹굴고 하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병원에 애를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해보면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 뒹굴던 게 이게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횟수가 잦아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집에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병원에 가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참 답답한데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랫배가 아픈 게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돼갖고 이제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머리에도 막 바늘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이 사람이 이래 막 온 전신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가 하면은 애가 막 이제 통증에 고통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옆에 가서 엄마가 손을 잡으면 엄마 손이 같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심하게 이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신의 크다 하는 종합병원은 다 입원을 하고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는 나쁘다 그러고 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이제 방법은 어디 가겠어요? 갔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1년에 구슬 8번이나 했답니다. 구슬 8번이나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누가 이웃 사람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강명희의 인도가 됐어요. 강명희 안내를 깨서 회장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병 볼 일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조상공양 올리면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다행히 회장님을 믿고 시키는 대로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온갖 방법을 뭐 참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조상공양 딱 드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보면 애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이 조금 들어올 때는 사람이 멍하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어디 안개 낀 것처럼 그리 멍텅하니 이런 이제 기분이 들고 이랬는데 그런데 조상공양 딱 하루 드렸는데도 그날 저녁부터 애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나섰는데 그런데 이제 딱 1년 동안에 딱 두 번이 이제 재발을 했었대요. 자꾸 다시 아팠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안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했어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뭐라 그러느냐면은 이때까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던 병원에서 만성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성간염이면은 그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보고 이제 그걸 하는데 3주에 한 번씩 이제 이 검사를, 피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달 검사에서 만성 간염이라 했는데 그 3주 뒤에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분은 이미 진리에 들어와서 이제 병 없다는 것, 좀 확고한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애가 뭐 만성 감염이라 해도 전혀 이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진리 일변도로 실상은 완전하다는 그 신념으로 이제 그 실상관으로 그냥 초지일관 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 검사 때는 의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거꾸로 그 김성훈 씨한테 질문을 하기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 이 만성간염이 이렇게 빨리 나왔습니까 하고 의사가 그 보호사님한테 거꾸로 물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소한 병이 병원에서 병이 드러나는 병은 의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혀 모르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라는 지구의 우주복과 같이 이 우리가 지상생활을 하면서 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육체를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지 이 육체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은 죽지가 않는 게 생명입니다. 한 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신으로부터 조상님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죽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은 육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 이 지상생활에 주어진 사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영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영계에서는 영체라는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영계에 갔을 때 이제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 지상생활을 하면서 가령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지상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배반되는 힘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병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낳는 것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업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고통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떠날 때 심하게 이제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 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기절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의식이 불명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영계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이제 이 진리 수행을 하고 복음영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기가 영계로 떠날 때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오늘 죽는 데에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다잖아요. 이제 그 득도하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걸 날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육체의 옷을 내가 벗고 영계로 가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실을 모르고 이제 이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육체가 죽으면은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지상생활 끝났으면은 그냥 영계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집착 때문에 매달리고 있다가 보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실 때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출산할 때 그 난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출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막 힘들게 막 이틀, 3일 막 산통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는 것은 영계 쪽에서 보면은 사망이고 여기에서 사망은 또 영계 쪽으로 봐서는 출산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윤회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진리를 모르고 영계에 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영계에서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영계로 갔다가 영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의식에서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 깨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게 내 육체랑 육체 속에서 이 뇌수가 의식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눈에 뭔가가 보이고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나는 육체를 갖고 살아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육체도 없는데 내가 위가 아파서 죽었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없는 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감모의 법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계에서 착각에 의해서 위장병을 앓기도 하고 심장병을 앓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상님을 촬영을 해서 이 성경 감모의 법을 이제 읽어드림으로 해서 그죠? 영계에 계시는 조상님들도 진리를 깨우쳐서 훨씬 더 이제 고금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공양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성경 남노의 법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실은 조상님을 향해서 성경을 읽지만은 거죠. 그거는 조상님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듣거든요. 그래서 내 가슴에도 같이 울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아지고 조상님도 좋아지고 그래서 영계가 편안해져야 이 현상계도 같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중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현상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제 영계에서 그 영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현상계에 드러나오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제 그 예언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영계에서는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 영계에 계시는 조상님들 특히 이제 수호령이 우리가 모두 이제 태어날 때는 다 그 조상님들 중에서 한 분씩 정해져서 수호령이 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영계로 갈 때까지 그 수호령이 붙어서 우리를 수호를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제 수호령이 그 수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호령의 인도를 이제 받으면은 사람들이 좀 평탄하게 이래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물질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조상님도 인정 안 하고 수호령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오직 일변나신 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물질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진군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조상 공명을 통해서 많은 체험들을 해왔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흔히 이제 공양을 하면서 야, 저 공양 저 과연 진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놔놓고 그게 싹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은 다 습도가 맞고 이러면 다 싹이 터서 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손가락으로 흡입해보면은 올라오던 싹이 말라 죽어버리거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는 그 조상님을 존경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산화 공양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세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뭐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제 낙태 시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한때는 산화제한 때문에 그것도 낙태를 권장하기도 했고요. 그런 그 세월 속에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보다는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먼저 이게 서구 문화가 먼저 들어온 곳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는 성계방이 빨리 되었고 이 낙태에 대한 영향에 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본이 우리보다는 빨리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좀 유교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관념이랄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좀 덜한 편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문화가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이제 애가 임신이 됐을 때 뭐 가장 형편상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낙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낙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낙태되는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초기에 이제 그냥 뭐 핏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알고 아직은 뭐
완전한 생명이 아니니까 낙태시켜도 뭐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 세월이 좋아져갖고 딱 초음파 통해서,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엄마 배에다가 초음파를 떼서 사진을 찍어보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신했는 것을 이미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 스스로 육체를 만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먼저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은 1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같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참 어렵게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잉태가 돼서 신의 사명을 수행을 하고자 이제 육체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낙태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요즘 같으면 더더군다나 이제 산화제한이, 우리가 한때 산화제한 때문에도 많이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한 집에 뭐 애를 갖다가 한두 명밖에 안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로 다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좀 잘 사는 부유한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산하 그 부모 둘이서 애를 하나밖에 안 만드는 이제 이런 이제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돼서 앞으로 미래가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생명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 신의 생명은 다 자기의 어떤 먹을 복은, 자기 복전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유산화 영양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둘이를 한꺼번에 키우려니까 힘드니까 한 명을 유산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면은 그 애, 남은, 살아남은 애 하나가 그 두 사람분을 충분히 돈을 낭비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유산화 영양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막 돈을 갖다 물 쓰듯이 쓰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의욕이 갑자기 이제 상실해가지고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중요한 고3 이럴 때, 중3이나 이런 시기에 갑자기 아가 보면 공부하기 싫다고 나자빠져 버리고 애가 완전 의욕을 잃어버린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갖고 이제 그 신의 자식으로 태어나려고 희망에 부풀어가 있는데 낙태를 확 당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 이제 낙태당한 유산아가 살아있는 형제한테 그 괴로움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장을 받았는 형제가 그 의욕을 상실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화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낮에는 밝은 빛 속에서는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커튼 지나놓고 어두컴컴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우유 같은 거를 유독 많이 먹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보면 부모인데 대들고 반항을 하거든요. 흔히 이제 유별나게 부모인데 많이 대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산화 영향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르면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게 며느리는 왜 그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부모를 죽이고 싶은 이런 심정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두드리면은 이거는 완전 폐륜 중에서도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규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부모를 폭행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이제 낙태당한 그 유산된 형제의 어떤 파장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고통들을 겪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산화 영향에 대해서 보고 이제 그 유산화 공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게 없는데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공양을 해보면 많은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그 하셨던 분들은 그 유산화를 24명인가 많이 올렸던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그 유산화 공양을 올리고 나서 그 꿈에 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저 꼭지가 있잖아요. 그죠? 유산화 공양 드리고 났는데 그게 꿈속에서 애들이 와서 젖을 따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꼭지가 거기 발랗게 충혈이 됐더라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계를 살고 있지만 연계하고 우리가 완전 따로가 아니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된 애한테는 그 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유산화 공양을 드리시고 그 우리가 조상님에 대해서는 오늘도 조상님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공양을 드리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죠. 그 하여튼 우리가 그 공양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항상 그 회장님이 강화할 때도 하고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이제 연계에 계시는 조상님의 어떤 그 이제 파장에 의해서 현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손이 고생을 났다고 생각을 할 때 잘못하면은 그 지금부터 성경 읽으니까 조상님 제발 이 성경 잘 들으시고 빨리 진리를 꽂아서 그 미망의 파장을 저희들한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졌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자식이지만 자식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은 좋아하는 자식이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조상님한테도 조상님 아까 어디든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분이 돼달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파장을 보내면은 조상님도 기분 나빠서 공양 들으러 안 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은 정말 조상님이 기뻐하실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질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공양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근 공양 부장님의 공양을 들어가는